대표 대신 김관영 원내대표님과 그 기자들의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 말씀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인사 말씀 아까 뭐 대충 하긴 했는데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견 발표문이라든가 또 토론하는 과정으로 마지막 수학 연설을 통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거의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곧바로 그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뭐 아까 제가 답변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그런 주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종필 기자입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일단 좀 굉장히 무거운 책무를 맡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의 의석수나 지금 그 윤리상 재보선을 거치면서 의석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캐스팅 보트로서의 이점이 많이 사라졌다. 바른미래당이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부성 협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산안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바른미래당 예전만큼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해결은 어떻게 해갈 것인지 아까는 정견 발표하실 때 짧게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그 전략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방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고유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무소속 그런 분들 합치면 과반수가 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패싱 이런 문제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1당, 2당, 3당, 4당 원내교섭단체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어느 한 정당과 연합세력이 180석이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의안이 자동상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독과반수 넘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독과반이 힘을 발휘하려면 자동상정되는 안건에 관해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입법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국회 선진화법 문제 때문에 타당과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해서 특히 3당을 무시하고 4당과 연대해서 의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주당 여당과 때로는 또 야당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일들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의와 평화연대 이분들이 뭐 오로지 민주당 편만 들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희 당과 연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해오던 그 개헌 연대와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수 3당이 하나의 개헌안을 만들고 또 선거개혁에 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거대 양당을 압박해서 그런 부분은 또 관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가는 그런 행태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공무수 협상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2개 정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디를 가장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 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기 때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국회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또 저희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상임위가 어딘지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부의장 조사가 있고
그동안의 원구성 협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식의 근거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아마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의장 문제는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 있습니다. 1당, 2당, 3당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또 상임위원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배분해서 배분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지켜내는 한도 내에서 그 안에서 협상의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선출 과정에서도 계속 이제 저희 당 내부의 협력이나 어떤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전히 오프숍 이후에도 당내 이념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을 하나로 만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저희가 지방선거 마치고 얼마 전에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이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의원들 간에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사실 그동안 합당 되자마자 지방선거가 곧바로 진행되면서 또 뭐 지방조직을 맡아서 아니면 선거에서 각종 직책을 맡으면서 굉장히 의원들 간에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한번 해보지 무단 상황이 사실 저희 당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지난번 1박 2일 워크숍에서 느낀 점은 역시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부대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구동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같이 서로 비슷한 것은 협력해서 뭔가 공통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상의한 것은 또 그대로 일단 놔두면서 또 서로 더욱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 당이 하나 될 것이다 라는 저의 확신이 들었고요. 특히 저희 당의 그동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전 대표 두 분이 지금 일선에서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핵심 기둥인 두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지금 잠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될까 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또 헤쳐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은 호사가들이 또 그런 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위기가 곧 기회다. 오히려 공천 갈등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다라고 많은 언론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점에 사실은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언론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두 분이 잠시 저희 당의 경영에서 물러남으로써 저희 당이 화합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두 분이 뒤에서 열심히 돕는다고 하면 저희 당이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을 결성하는 비례대표 세 분 다시 듣기 시기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여러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저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을 이용해서 좀 더 설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은 저희 당 지지율이 민평당보다 한 5배 높아지면 그 의원님들도 저희 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돌아오실 그런 명분과 또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비례의원 말고 박선수 의원님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뭐 충분히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조만간 같이 저희 당의 여러 행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이진호입니다. 네. 조금 이런 얘기긴 한데요. 현재 한국당에서 보수 정기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요. 중진 의원들이 일부에서 다른 데랑 같이 붙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나오는데 여기가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뭐 자유한국당에 있는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 살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큰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자체가 어렵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한 채 지금 네 달이 지났는데 네 달의 시간이 저희들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정신 차리고 당초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들을 제대로 구현해낸다면 저희 당 자체적으로 상당한 자강이 일어나고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당이 뭐 중심이 돼서 여러 그런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아직 무슨 자유한국당하고 저희하고 뭐 연대를 한다, 통합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비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전임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당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특히 당무혁신단장을 맡고 계신 또 오신환 비대위원님도 지금 원내 수석부대표를 그동안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두 분이 당의 혁신 과정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의 혁신 과정을 뒷받침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도 비대위원회 이제 한 명으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또 돕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원내 대표로서는 원내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의 화합도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력 있는 원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관해서 의원님들과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포함해서 원내 부대표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나가시려는 생각을 단념하도록 하겠다는 저희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출당은 정치 관례상 또 도의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희 당의 정책을 가장 잘 아실 분을 지금 저희 당의 당헌이 바뀌어서 이 1년 전 이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그 원내대표 선거 나올 때는 그 국민의당 시절에는 런닝메이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런닝메이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관한 최종 임명 권한이 비대위원장에게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당대표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 당의 여러 정책들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의원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개혁 입법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방향이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또 당당하게 또 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는 저희가 원내에서 같은 야당이기 때문에 때로는 협조를 하고 또 때로는 또 긴장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의원들과 일주일에 여러 번 모여서 공부를 하겠다. 네. 특히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 이런 거 하겠다고 하셨고 김동철 전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국회의장 주례도 하실 때 방송법이나 특별한 자금법 되게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주제와 관련해서 공부의 결과 마치 방문이 좀 유연하게 수정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네,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에 관해서 저희 당의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과거에 저희 당의 당론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아침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침 공부 한 후에 토론을 통해서 저희 당에 사회적으로 가장 지금 현안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발표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당의 정체성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예.